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박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당내 갈등이 촉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총력전을 다짐하는 서울 집중유세위원장. 하지만 박지현, 윤호중 두 공동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 불참을 통보했는데 박 위원장의 8.6 용퇴 주장과 최강욱 의원 성희롱 의혹에 대한 비상징계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과 최 의원의 조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제주어진 비상징계권도 이제 활용해야 한다라고.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팬카페에선 가만두지 않겠다, 떠나라는 등 박 위원장을 맹비난하고 있고 한편에선 박 위원장을 지키겠다는 SNS 글이 만 개 넘게 이어지는 등 지지층 분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후보들 속은 새카매진다, 더 단합하고 더 분발해야 한다는 중진들의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그 논란을 만든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지금 20대, 30대의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뭘로 보겠습니까? 다만 총괄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이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계속 사과도 하시고 586 용태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위원장님 이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방선거 끝나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죄송합니다. 됩니까? 박 비대위원장 역할은? 제가 저는 사실 총괄선대위원장의 직책은 가지고 있는데 책임은 지고 있는데 내부의 선거의 기획이나 어떤 선거의 집행이나 당무나 이런 건 전혀 제가 내용도 모르고 뭐 사실은 저는 이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박지현 위원장의 사과가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로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럴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사과 회견을 하고 나서 4시간 만에 이준석 대표가 반박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가 4년을 책임지겠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런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가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라는 걸 느끼는 거죠. 박지현 위원장의 사과가 정말로 이번 선거에서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길게 봐서도 민주당의 갈 길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서부터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뭐 의원들까지 일제히 나서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전 개인 의견이고 뭐 지도자 자질이 없다는 얘기까지 심지어 하면서 그게 민주당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은 박지현 위원장은 민주당 내 기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반박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럴려면 나를 왜 임명했냐? 내가 떠나겠다. 이거밖에 없는 건데 이때 민주당의 리더가 이거를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있어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아마도 이제 위기감을 느꼈겠죠. 이제 민주당에서 내건 카드가 이제 독일말로 말하는 분더바페라 그러잖아요. 기적의 무기가 이재명이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또 제대로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무리만 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또 박안주 사건의 성비 사건도 터졌고 결정 중에 최강욱 씨가 유리조 판결을 받았잖아요. 징역 8년 유예 2년. 그럼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 사과 안 하거든요. 18명의 의원이 또 지키자 하고 또 성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비리를 저지른 자기들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그냥 던진 겁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던져버린 거죠.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했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임명할 때도 이게 좀 그런 게 여태까지 비대위원장을 갖다 두 사람을 시킨다라는 게 그 애초에 그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윤호중한테 있고 문희만. 그래서 이분은 계속 사과 전담이었거든요.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반성합니다. 그것만 계속 시키고 자기들은 그냥 사과하고 반성하고 상관없이 늘 하던 걸 계속 해온 거예요. 조국천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딱 예상되는 건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대선 이번에 지선에서 참패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당연히 이재명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절대로 이재명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겐 그 대안이 없거든요. 이재명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그럼 그 책임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져야 되거든요. 누구겠어요? 박지원? 그렇죠. 딱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뭐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96년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당을 지금 짊어지고 본인은 얼마나 책임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고요. 또 뭐 100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를 드리겠다 이 말씀할 때 좀 저는 사실 가슴이 찡했어요. 그런데 울먹이었죠. 울먹이더라고요. 네, 너무 네. 좀 안타까웠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그 사과가 있자마자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냐. 미리 협의를 해라. 이건 개인 발언이다. 뭐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니까 정말 더 안타깝고 정말 저 당은 정말 당분간은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강성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조국 사태나 뭐 공수처 때나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뭘 좋아하시냐면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강제 가입을 시킵니다. 거기다 놓고 이제 금태섭 의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 몇 번 대답을 하다가 사실 카톡에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강제로 얘기하는. 그래서 나가면 또 거기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서 이걸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 저는 그분들의 견해도 그분들의 견해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의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일부 분들이 이런 분들을 동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을 공격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이 이번에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586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선대위 공개 발언에서 당 쇄신 방안 중 하나로 86그룹 용퇴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에는 86세대인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전해철 의원 등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표정이 굳어있던 윤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박 위원장을 향해 지도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도 그러면 자신을 왜 비대위원장이 앉힌 것이냐고 맞받아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명예퇴직을 한다라고 하면 예. 명예퇴직할 때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이 아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예. 당연히 이 586세대들 우리 너무 존경할 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연령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좀 시대와 발맞춰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시대와 발맞춰 나가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86 용태가 이제 다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 네. 좀 자극적인 포인트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나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낡은 정치 이 지지자들만 보고 하는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리 말로는 자기도 사과해봤지만 말로는 유권자들이 안 믿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이제 희생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막 사퇴하고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제 동원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안 좋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박용진 의원만 지금 내가 옆에 서 있겠다. 뭐 비대위원장 정도의 사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당내 일정한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능수능란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그 솔직하고 즉각적이고 직선적인 사과가 더 울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그 당내에서 뭐 오히려 반발이 나온다? 오히려 그런 거를 뚫고 나가면서 다수를 형성해내고 우리가 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꾼 와중에 무엇을 질문하실지를 뻔히 알면서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예, 예. 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옆에 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 선대위원장님 네, 그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총선 전까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이 선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건데, 근데 압승을 했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못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경종을 울려준 게 지난번에 대선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된다. 사실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못 바꿔서 대선에서도 또 진 거고 그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더 얻어맞아야죠. 국민의힘도 선거 한 네 번 지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요. 한 번 더 져야 이번 지고 총선까지 한 번 더 져야 그래야 뭐 반성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국민의힘이 옛날처럼 옛날과 좀 달라진 건 뭐냐면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같이 이물련 행진곡을 부른다라든지 최소한 그런 건 사라졌지 않습니까? 레드헌트, 빨갱이 사냥 같은 건 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그 변화를, 그에 해당하는 변화를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그 여유가 안 되는 거죠.